2018년 3월 극장가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치즈 인 더 트랩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영화는 모든 게 완벽하지만 베일에 쌓인 선배와 평범하지만 매력 넘치는 여대생의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웹툰과 드라마를 이어 극장가의 흥행 열풍을 예고하고 있는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영화는 평범한 여대생 홍설이 엄친아 선배 유정을 만나며 시작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 왜? 이 유정, 어? 처음 보나? 하나뿐 선배야. 선배 안녕. 그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싸늘한 모습의 유정을 피하고 싶었던 홍설에게 유정이 갑자기 설아, 다가와 사귀자고 말하고. 설아, 나랑 사귈래? 결국 유정과 홍설은 조별 숙제 핑계로 영화도 보고 함께 과제하는 사이가 되는데요. 정아, 홍보배 옆에 앉지 마. 남자친구 생겼대. 알아요. 진짜? 네가 어떻게 알아? 저예요, 그 남자친구. 그러나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유정 선배 때문에 홍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한지. 과연 이들의 달콤 사이벌 밀당 로맨스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까요? 웹툰과 드라마에 이어 영화판 치즈 인 더 트랩 개봉을 앞두고 원작 팬들과 관객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봉 전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호흡을 맞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드라마에서 유정 역을 맡아 완벽한 싱크로율은 물론 안정된 연기력까지 보여준 배우 박혜진 씨가 또 한 번 주인공 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일단 같은 원작을 가지고 두 번을 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16부도 짧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시간 안에 모든 걸 담아야 해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면 오히려 관객분들도 혼란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지만 어떻게 다르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원작 속 홍설과 싱크로율이 높다고 평가받는 배우 오연서가 극중 사랑스러운 여대생 홍설로 변신 자신만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특히 헤어스타일부터 스타일리시한 패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사랑받은 작품이고 또 드라마로도 방송이 되고 해서 영화를 하기 전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홍설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었고 사실 감독님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은 저만의 홍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사실 홍설 캐릭터에 약간 제가 당황하는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감독님이 좀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셨던 홍설에 가까웠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저만의 좀 독특한 홍설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봅니다. 영화 치즈 인 더 트랩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 두 사람. 어색한 첫 만남부터 달콤 살벌한 커플 연기까지 그동안 쌓아온 연기 내공으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고 하네요. 호흡은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서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대단히 잘 챙겨주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유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하셔서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일단 재밌게 잘 촬영했던 것 같고요. 매 작품마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박혜진 씨와 오연서 씨. 과연 이들이 치즈 인 더 트랩을 통해 원작 웹툰을 뛰어넘는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만 위험한 선배와 매력 넘치는 여대생의 달콤살벌한 로맨스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오는 14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